여러분, 이거 아세요? 수풀이 우거진 인도네시아의 한 숲에 뱀 한 마리가 은밀하게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. 천부적인 사냥꾼인 녀석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아주 우아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, 여린 나뭇가지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배 밑에 탄탄하게 자리잡은 근육과 비늘을 사용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나뭇가지들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기에 오히려 지면에서보다 훨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. 그런데 녀석이 도달한 높은 나무의 끝자락엔 먹이는 온데간데 보이질 않습니다. 사실 이 비늘 달린 포식자가 노리는 사냥감은 바로 저 멀리 또 다른 나무에 매달린 작은 도마뱀이죠. 어째서 저 먼 곳에 있는 사냥감을 노리기에 녀석이 이곳까지 올라왔냐고요? 다양한 능력을 가진 파충류의 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뱀답게 이 녀석은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단번에 사냥감에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.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간의 운이 필요한 자유낙하에 더 가깝지만 말입니다.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파라다이스 나무뱀으로, 마치 하늘을 가르는 듯한 녀석의 비행 능력은 과학과 자연의 신비함이 섞인 일종의 콤비네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녀석은 순간적인 추진력으로 나무에서 낙하하는 동시에 몸을 납작하게 줄여 마치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듯 주변의 공기저항을 일으켜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과정에서 몸을 25도 각도로 유지한 채 알파벳 S자 형태로 구부리며 세차게 흔들어대는데, 이러한 움직임은 공중에서 뱀이 추진력을 얻어 더 오랜 시간 활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. 그렇게 파라다이스 나무뱀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초속 10m의 빠른 속도로 약 100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활강 능력을 통해 위험을 피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 작은 사냥감들을 급습할 수 있죠. Oh my god, they're flying! 이렇게만 보면 SSR급 치트 능력을 가진 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녀석이 살아가는 곳에선 그다지 특별한 능력은 아닙니다. 이 작은 도마뱀만 하더라도 오늘 단죄하러 왔다. 아, 좋다. 똑같이 활강을 통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을 피할 수 있고, 저기 또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도마뱀 부치도 개코 정신을 만들어주겠다. 자네는 어째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인가? 역시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심지어 양서류인 개구리마저 너도 죽어 임마. Alright. 하늘을 날 수 있는 그야말로 개나 소나 아니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죄다 날아다니는 동네니까 말이죠. 이처럼 파라다이스 나무뱀은 뱀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는 능력을 가졌지만, 하필이면 비슷한 활강 능력을 가진 수많은 파충류들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의 숲에서 살아가기에 그저 익룡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물상식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